뇌병변과 다운증후군으로 발달이 많이 더딘 탓에 20살이 넘었지만 아직 밥을 먹여줘야 합니다. 자기가 숟가락질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먹여줘야 돼요. 뇌병변 있죠. 그 어릴 때 8개월인가 이래가지고 그 양수가 엄마 뱃속에서 터져가지고 폐하고 심장하고 뭐 간하고 막 뭐 그 양수가 차가지고 그 이놈이 그래도 살라고 생명력이 좀 강한 편이죠.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난 혜진은 자랄수록 장애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는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헤어지고 어릴 때 바로 헤어진 이 아 때문에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헤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막 얘를 키우고 이때까지 키워가지고 보살펴 주시죠. 이혼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어린 소녀를 돌보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지만 15년 전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생활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 건강할 때는 뭐든지 이제 해주고 싶고 해주는데 몸이 이러다 보니까 해주고 싶어도 내가 못했는지 많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죠. 넉넉하진 않아도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보면 미안하고 부족한 것만 생각납니다. 할아버지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혜지가 알고 있을까요? 오늘도 미안함으로 채워진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